TV의 TV. 인디게임 개발사 레드우드 소프트가 두 번째로 개발한 모바일 레이싱 게임 크레이지 로드 트러블 레이서가 정식으로 출시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크레이지 로드 트러블 레이서는 한 손으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원터치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인데요. 유저는 급발진 중인 차량을 조종하며 다른 차량과의 사고 없이 최대한 먼 거리를 달려야 합니다. 운전 중 위험한 상황을 기반으로 여기에 코믹적인 요소를 더해 게임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차량은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핸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는 화면을 터치하면서 차량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에 레이싱 장르는 상당히 많지만 저희는 일단 심플함과 코믹함에 가장 중점을 둬서 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차량은 기본적으로 고장난 차량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오른쪽을 향해서 차량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은요, 가만히 있는 차에서 이제 갑자기 뭐 매연이 막 나온다던가 불이 나거나 하는 상황들을 넣어봤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플레이 중에 얻을 수 있는 수리도구를 획득함으로써 차량을 고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운전을 이어서 가주시면 됩니다. 또한 운전 중엔 도로에 다른 차량을 피해서 달려야 하는데요. 간혹 운전을 방해하는 차량들이 등장해 긴장감과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주행 거리에 따라 랭크를 부여받게 되며 실시간으로 다른 유저들의 기록과 비교돼 등수를 부여받게 된다고 하네요. 일단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올해 보면 자동차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냥 뭐 저런 게임 같은 일이 다 벌어지나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실제 저거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색다른 설정으로 재미를 더하고 무한 질주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크레이지 로드 트러블 레이서로 생활 속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헝그리의 TV.